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리나 카이라 터브나 리액션 비디오를 월요일날 올리고 나서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댓글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나 카이라 터브나만큼 많이 저한테 언급해주시는 분이 시자? 라는 래퍼였어요. 그래서 이리나 카이라 터브나와 시자가 협업한 비디오를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목이 퍽2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2022년 3월 19일날 올라왔고 지금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어요. 사실 저는 중앙아시아의 힙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중앙아시아의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의 국민 아이돌인 91 때문이었습니다. 91은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방송 촬영도 했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돌 그룹이고,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워낙 국민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91의 멤버들이, 그 랩 포지션을 맡은 멤버들이 다 언더그라운드에서 랩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의 솔로 앨범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관련해서 몇 개 찍었죠. 그러다가 91이 이리나 카이라 터브나와 협업한 음악이 올라온 거를 또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의 힙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던 찰나였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번 계기로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힙합에 관련된 나라들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베이스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힙합 음악에 대해서. 아니,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런지 좀 설레는 느낌도 있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어떤 느낌으로 구현될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가사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황이지만 제 어떤 순수한 생각들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이리나 카이라 터브나와 시자라는 래퍼가 함께한 컥2라는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w.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말 타고 달리는 장면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한동안 많이 찍었는데 그 바이브의 느낌과도 좀 연결성은 있는 것 같다. 와, 그래도 진짜 되게 흥미롭다 이거. 재밌는 거는 말 타는 장면 이 다음에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마치 이 비디오는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뭐 고유의 문화와 뭐 힙합, 어떤 스트리트 컬처에 대한 어떤 문화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해요. 참 이 팀은 뮤직비디오를 평범하게 찍는 법이 없어. 특히 이 비디오는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같은 느낌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문화 체험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브와는 많이 다르다. 저야 어차피 힙합 음악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힙합 음악을 오래 들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랩 음악을 오래 들었다는 느낌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어떤 장면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리나 카이라 터브나의 비디오 카자흐스탄? 진짜 이건 완전 다른 영역인 것 같아.
나 식사하는 장면부터도 되게 다 신기하다. 뭔가 봤어요 사람들 표정. 연회장 같은 데서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뭔가 표정들이 낯설은 거야. 야, 어? 현대차잖아. 그거 전기차.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와, 근데도 트랩5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메리칸 트랩이라기보다는 카자흐스탄 트랩인 거야. 그냥 하나의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 진짜 엉뚱해요. 이들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 같아. 그게 확실히 있어.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들었을 때는 이거 누구의 오마주 같은데? 뭐 누구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는 다른 것 같아. 그냥 좀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보는 스타일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전에는 우탱클랜 오마주도 진짜 신박하게 했는데. 와, 그 다같이 떼창하는 게 오 진짜 멋있다. 뭔가 전통적인 바이브랑 힙합의 어떤 서브컬처? 스트릿컬처가 이 비디오 안에 다 있어. 다 융합이 돼 있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를 사실 정주행을 했는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이 곧 나옵니다. 아,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악기를 뭐라 그러죠 이거? 와, 아니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와, 씨, 와. 내가 아는 그런 트랩의 바이브가 아닌데 이건? 와, 이건 진짜 새로운 느낌이야. 와, 이 마지막에 이 한 장면이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 악기를 뭐라 그러죠? 내가 아는 어떤 바이브가 아니야. 이거는 확실히 내가 몰랐던 이 중앙아시아라는 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만들어내는 바이브는 진짜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힙합 뮤직비디오를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컬처 익스피리언스 같은 느낌이에요. 간접적으로 좀 재밌어요. 막 말 타고 초원을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막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이 나오고 막 릴라스 X가 이제 올타운 로드를 선보이면서 뮤직비디오에 이제 뭐 컨트리 바이브라 해가지고 말 타는 장면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의 어떤 느낌을 우리들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낯선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중앙아시아 초원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뭔가 사냥감 막 사냥하고 다니는 막 이런 장면들을 보는 거는 진짜 이거는 신기한 거지. 와, 근데 그게 요즘 트랩 음악이랑 섞이면서 되게 희한한 바이브가 나온단 말이죠. 웬만하면 힙합 음악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저는 되게 존중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거는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재밌어. 저는 지금까지 힙합 음악에서 트랩이라고 한다면 트랩에서 수많은 스타일이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그 나라의 로컬 바이브가 더해진 트랩 음악을 들으니까 역시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